소리가 들어가진 아주 편하거든. 아 진짜요? 자 일단 또 해요? 한 번 더? 아 이번엔 내 뺨 때려줘 차라리. 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도움을 좀 주는 친구라고 하겠죠? 편하게 좀 치킨도 좀 먹으면서 오늘 한번 가볍게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지금은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좀 특이한 또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또 보시면 굉장히 또 미녀입니다. 예, 굉장히 또 제 스타일이에요. 예. 저는 강민영이고요. 지금은 일반 회사 MD로 근무하고 있고 전에는 승무원으로 근무했었고 지금 MD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저는 예전에 그 MB로 활동했거든요. 엄마 반갑습니다 엄마. 그럼 그 다음 대통령도 가능하신 건가요? 네. 신혜야 국민 여러분 사람이 미래다. 제가 또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오늘 모셔봤는데요. 저는 진짜 정말 운이 좋게 우연히 됐는데 예. 그때 이제 사실 다른 일반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는 진짜 다 떨어졌어요. 그때 한 서류만 40개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40개 정도가 그냥 네. 일반 직장이에요. 일반 직장. 그런데 이제 친구가 얼핏 얘기를 했어요. 그냥 뭐 승무원 어쩌죠 이런 식으로 너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했는데 사실 이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아 그래? 이러고서 이제 흘려들었는데 막 그 공채 그 사이트를 보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. 딱 진짜 친구가 말하고 며칠 뒤에 딱 있는 거예요. 그게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뭐 밑자의 본전이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써봤는데 이제 일단 서류는 그래서 됐어요. 서류는 됐는데 이제 우연히 또 1차를 잘 통과를 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알아보고 뭐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어쨌든 되면은 이제 완전 럭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뭐 또 운이 좋게 2차, 3차 잘 붙고 체력 테스트를 봐야 돼요. 근데 이제 막 그것도 급하게 막 필라테스 하고 막 수영 가고 거의 철인 3종 경기 준비하듯이 수영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거든요. 아 수영 혹시 뭐 바다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쵸 약간 그런 것들 기본 수영 실력이 있어야 돼요. 해병대와 다름이 없네요 거의. 다름이 없어. 야 거의 뭐 승무원이지만 거의 해병대 캠프 맞아, 같은 맞아, 느낌으로. 맞아. 그때 승무원이 되셨을 때 네. 경쟁률 한번 여쭤봐도 한 100대 1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? 보통 한 1만 명 정도 쓰면 그 뽑혔을 때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야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를 본인은 그렇게 준비도 안 하셨다가 네 본인은 그렇게 준비도 안 했는데 약간 반대로 말하면 저 죄송한데 그 앞에 떨어진 40개는 얼마나 조졌으면 혹시 뭐 심사위원 뺨을 때리셨나 혹시? 아니, 같은 거 아니시죠? 가지도 못했어. 심사위원 얼굴도 못 봤어. 그 어려운 승무원 시험 100대 1을 그렇게 한 번에 놀러 가서 뚫었는데 그 앞에 40개를 얼마나 조졌으면 혹시 뭐 쓰레빵 신고 하나 혹시?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좀 편해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아 승무원이요? 네. 아 그쵸 그쵸 그쵸. 꿈의 직장. 맞아요 맞아요. 모든 약간 남성들의 1등 또 신부감. 신부감. 언제 들어가셨는지 한번? 저는 2015년 3월에 들어가서 2018년 말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체력이 필수예요. 뭐 예쁘고 뭐 말 잘하고 뭐 서비스 경력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실 이건 승무원 아니고 다른 직업도 그렇긴 한데 승무원은 진짜 그 중에서도 체력 필수 완전 이렇게 뭐 예쁘게 인사만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무거운 걸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. 안에서 뭐 주스 뭐 그런 뭐 면세품이나 이런 박스 이런 게 진짜 무거워서 일단 그런 기본적인 힘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시차가 계속 바뀌니까 그 잠 잘 못 자면은 엄청 힘들잖아요. 그럼요 그럼요. 그게 또 잠을 못 자는 것도 있는데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커요. 맞잖아요. 맞아 맞아. 저는 이제 그만뒀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그 시차를 못 맞춰서 그랬던 건데 진짜 새벽같이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막 한참 쉬다가 밤에 출근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자는 시간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. 생활 스케줄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이고 근데 그게 이제 아무 때나 잘 먹고 아무 때나 잘 자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런 분들은 편해요.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되죠 몸이. 그래서 이제 잠 패턴이 깨지면서 오는 그런 몸의 변화들. 저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때. 제가 그 느낌 많은 게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거든요. 좀 사투리가 좀 남아있잖아요.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부산에서 서울 올 때 이 시차 때문에 사투리가 한 곳이 이 시차 지금 다시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. 제가 부산에서 분명히 출발했을 때는 제가 분명 한 4시쯤에 출발했거든요. 서울 오니까 9시더라고요 밤낮이 바뀌더라고. 나 깜짝 놀랐어. 저는 그런 불규칙한 생활 자체가 몸에 이제 안 맞았던 거죠. 3, 4년이면 적응이 될 법도 한데 그게 안 돼서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체력 필수.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만두신 그쵸 맞아 아쉬워요.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또 네. 숨겨져 있는 뭔가 이런 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참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그쵸 야 참 저희가 좀 몰랐던 부분이네요. 그쵸 결코 곱고 그렇죠. 예쁜 일만은 아닙니다.
되게 막 소개팅이나 선짜리 좋은 거 그렇죠. 들어올 것 같고. 그럼요.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승무원을 선호하시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